그리기 도구 두 번째 명령은 리텐걸, 즉 사각형 만드는 명령인데요. 단축키는 R입니다. 자, 여기 드로우 메뉴에 가시면요. 라인 부분에 라인 L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크, 세이프, 그 다음에 리텐걸 이렇게 R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서클은 C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축키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외워두셔야 되고요. 라인도 역시 L이기 때문에 이것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사람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R을 누르시든지 또는 리텐걸을 선택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은 디멘션이라고 나옵니다. 디멘션. 디멘션 놓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이동하시다가 보시면 왼쪽 하단에 상황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Select First Corner, Control Equal Select Center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첫 번째 코너를 선택해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사각형이라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Select First Corner라는 말은 Select First Corner 첫 번째 점을 시작점을 선택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시작점 선택이란 말인데요. 여기서 사각형은 하나의 모서리 점에서 시작해서 또 다른 모서리 점으로 연결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첫 번째 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요 점이 첫 번째 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요 점이 첫 번째 점, 요 점이 첫 번째 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하지만 첫 번째 점이 되면 항상 반대편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사각형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시 볼까요? 첫 번째 점을 클릭하시고요.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은 왼쪽 하단에 디멘전 부분이 바뀌죠. 디멘전 부분에 보면은 1490mm, 1037mm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씩 더 움직여 볼까요? 자, 값이 바뀌는 걸볼 수가 있죠. 이렇게 값이 바뀌면요. 그냥 적당한 정도에서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한 다음에 키보드 숫자 키를 이용해서 바로 내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할때 어떤 분들은 여기에다가 자꾸 마우스를 클릭을 하려고 하는 분이 계신데 마우스를 여기다 클릭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숫자 키보드를 타이핑합니다. 자, 2000 바뀌는 거 보시죠? 2000, 2000 엔터.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값을 그 적용받는 사각형을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가볼까요? 첫 번째 코너 역시 반대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러면 위로도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아래로도 갈 수도 있고, 우측으로 납작하기도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가면서 간 다음에 이 상태에서요. 클릭을 안 했죠. 클릭을 안한 상태에서도 숫자 키보드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1500, 1500 엔터.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자, 이번에는 위로 가볼까요? 위로 이렇게 쭉 갑니다. 이번에는 보시면은 위쪽으로 아주 길쭉하게 됩니다. 573, 5073이어 돼 있죠? 이번에는 500, 3000으로 해볼까요? 엔터. 그죠? 밑으로 가볼까요? 1200, 2000. 엔터. 어떻습니까? 아주 만들기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번엔 컨트롤 센터 컨트롤 이꼬르 셀렉트 센터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컨트롤을 눌러보도록 할까요? 컨트롤을 누르면은 한번 누르고 그냥 손을 떼십시오. 컨트롤 한번 누르고 손을 떼면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가운데 중심 클릭해서 드래그. 자, 보면 정사각형 형태가 만들어져요. 정사각형.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 만드는 건 거의 없고요. 그냥 대부분 그냥 숫자 그냥 마우스를 드래그 하시고 이 드래그 하다가 숫자 키보드를 입력하시든지 또는 클릭을 한 다음에 숫자 키보드를 이렇게 타이핑 해서 리텐걸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거는 여기서 마우스를 클릭을 한다고 해서 클릭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바로 숫자 키보드를 타이핑해서 타이핑이 끝나면은 엔터키 쳐버리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로테이트를 리텐걸이라고 해서 이
평면이 아닌 약간 로테이트된, 즉 어떤 X, Y축이나 Z축 방향으로 회전이 되어 있는 리택트를 만들 때 쓰는 기능인데요. 거의 요거를 갖다가 거의 쓸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그냥 일반 로테이트 리텐가를 만든 다음에 그냥 아래쪽에 로테이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이용하기도 낫습니다. 굳이 신경 쓰 가면서 이걸 만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 라인을 그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초정이라는 기능 또는 스냅이라는 기능이 스케치업 아주 좀 기능이 막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리텐가 하나 만들고요. 푸시풀을 통해서 이렇게 벽체를 씌웠습니다. 그런데 나는 출입문이나 또는 창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럼 창문의 경우에는 벽체의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출입문이라고 하면 이렇게 수직으로 만들어져야 되죠. 그런데 리텐가를 보면은 이렇게 평면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지 않다. 왜냐하면 스케치업은 추적 기능이 아주 막강하기 때문에 자 마우스를 벽에 갖다 가져가시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스냅핑이 됩니다. 자 빨갛게 스냅이 걸린 거볼 수가 있죠. 온패스라는 명령도 아주 친절하게 뜨고 있습니다. 클릭을 합니다. 움직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리텐가리 그려지게 됩니다. 역시 이번엔 문을 만들어 볼까요? 클릭 움직입니다. 클릭 만들어지죠? 자 이걸 한번 삭제해 볼까요? 그냥 삭제. 안쪽이 뚫려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흰색과 파란색. 흰색은 노멀 면, 즉 바깥쪽 면이고요. 파란색은 안쪽 면입니다. 백패스라고 얘기한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처음에 이렇게 만들 때요. 역시 방향키